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에서 활약 중인 해리케인 선수에 대해서 해리케인 선수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는 쪽이 토트넘 하스퍼에게 더 나은 결과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영국 현지 매체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일단 해리케인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에서 통산 369경기 출전, 236골, 52도움을 기록, 토트넘 하스퍼의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에서 근 10년 동안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이에 해리케인 선수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정말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다소 강압적인 제지로 인해 성사가 되지 못했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해리케인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1경기 출전 5골을 기록, 최근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약간 부활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해리케인 선수의 실력을 생각한다면 21경기 출전 5골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리케인 선수는 2021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에서 2,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불렀었지만, 지금의 부진을 겪고 있는 해리케인 선수의 가치는 냉정하게 여름보다 한참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맨체스터 시티가 불렀던 2,500억원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낼 수 없는 금액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는 이러한 해리케인 선수에 대해서 여름에 2,500억원을 받고 팔았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됐을 것이라, 지금이라도 해리케인 선수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케인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어시스트 메이커로서 시즌을 마친 뒤 이번 시즌 토트넘 하스퍼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올 시즌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 속에 구단을 떠나려는 시도가 실현되지 못한 여름 이후 21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단 5번 득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런던에서 78차례 출장한 윌리엄 갈라스는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 더 이상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트넘 하스퍼가 시즌 말에 28세의 해리 케인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즌 초에 나는 토트넘 하스퍼가 해리 케인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케인은 떠나고 싶었지만 맨체스터 시티로 가지 못해서 정말 실망했다. 실망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경기장으로 돌아와 필요한 만큼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 그는 기대하는 만큼 골을 넣지 못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클럽과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득점자였으며 때로는 다른 곳에서 뛰는 것처럼 보였다. 내 생각에 토트넘 하스퍼는 시즌이 끝나면 그를 떠나게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리 케인의 폼은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은 12월에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접어들면서부터 그는 지난 5번의 경기 중 단 한 경기에서만 골을 넣었다. 윌리엄 갈라스는 해리 레드납 감독의 지도하에 2011년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에 기념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그는 현재 토트넘 하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사임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면서, 한때 토트넘 하스퍼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윌리엄 갈라스는 여름에 해리 케인을 팔았어야 했고 지금도 해리 케인을 팔아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해리 케인 선수의 지금 같은 활약, 21경기 출전 5골의 활약은 2,500억원의 제의를 받았던 공격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스탯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해리 케인 선수가 자신에게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었고, 해리 케인 선수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온갖 잡음을 일으킨 뒤 이러한 부진에 빠진 것은 이미 해리 케인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던 토트넘 하스퍼 팬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도 해리 케인을 팔아야 한다는 윌리엄 갈라스의 주장은 해리 케인의 떨어진 가치를 생각하면 크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의미도 없고 결과론인 것도 맞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해리 케인 선수를 팔고 2,500억원을 받아내고 스쿼드 전체를 성형수술했다면 토트넘이 과연 어떤 팀으로 변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